이 정도로 알려드렸으면은 거의 그냥 밥을 지어다가 지금 숟가락으로 밥을 푼 거예요, 이렇게. 또꼭 씹어 먹을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예비고일 수업 잘 시작했고요. 저번 영상 이후로 댓글로도 DM으로도 참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제 수업을 듣지 못하는데 교재를 좀 추천해달라, 혼자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강남 교보문고 싹다 뒤지고 왔습니다. 주말 아침 강남 교보문고 풍경 한번 보시죠. 공부할 마음이 들지 않나요? 독학할 때 좋은 책이 있을까 해서 2시간 동안 샅샅이 뒤져보고 왔어요. 다 알려드릴게요. 단어장은요, 여러분, 오, 이렇게 제가 둘러보고 왔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예비 고1은 이거 세 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단어에서는 능률복합 고교 필수편을 추천을 했어요. 저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외우라고 하고, 단어 암기 방법도 점검을 해주고, 시험도 보니까 그래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독학용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이유를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통 단어장이라고 하면 능률복합 어원편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이책 좋아요. 근데 이 책이 좀 진짜 두꺼워요. 그러니까 내가 상위권이고 어휘 수준도 좀 괜찮아.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 단어를 혼자 암기할 수 있는 공부 습관이 잡혀 있어. 그러면 이책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계획을 세워서 혼자 영어 단어를 잘 외운다? 거의 좀 유니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책을 사면은 이걸 만약에 혼자 외운다, 그런 용도로 이거를 사놓으면 그냥 책장에다가 전시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은 단어가 약하고 혼자 외우는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얇은 단어장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워드마스터 중에서도 고등 베이직이랑 능률복합 어원편이 라이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단어가 약하고 혼자 외워야 된다라는 친구는 좀이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개 중에 뭘 고르나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단어 암기할 때 주의할 사항 하나 말할게요. 단어 외울 때 여러분 보통 이 앞에 있는 큰거 요거 하나만 외울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보면서 이 단어 앞에 주어는 이런 애가 왔고 목적어는 또 이런 애가 왔구나, 이거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단어를 외워줘야 하고, 그리고 밑에 이런 파생어 있죠. distribute가 동사형이고 이 distribution이 명사형인데, 요런 작은 단어들 있죠? 요거까지 무조건 같이 외워줘야 돼요. 이거를 안 외우면 여러분들이 고등 영어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단어장 정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 근데 단어가 좀 부족해.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이나 능률복합 원편 라이트 추천을 합니다. 이두 개가 얇아요. 그 다음에 나는 단어를 꽤 외웠고 혼자서도 외울 수 있는 공부 습관이 잡혀있다라고 하면은 능률복합 고교 필수 2000도 괜찮고요. 나는 좀 어원으로 쪼개서 좀 단어를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능률복합 어원편을 추천을 드릴게요. 요거 두개다 괜찮은데 이두 단어장 중에 이게 더 두껍고 크거든요. 대신에 어원 설명이 자세하니까 좀 두꺼워도 나는 어원을 알고 싶다 하면 어원으로 가고, 너무 무겁다 그러면 요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고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고 어렸을 때 단어를 왕창 외웠다 그러면 워드마스터 수능 2000으로 바로 가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제가 이렇게 단어장 추천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인터넷 창 켜가지고 책 검색해서 사지 마세요. 그 지금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다고 한들 나한테 뭐가 맞는지 여러분 정확히 모르잖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그냥 서점에 한번 가세요. 지금 제가 여기 띄워놓은 거 요거 그냥 캡처해놓고 서점에 가세요. 가서 내가 딱 정해드릴게요. 단어장을 서점에 가서 딱 펼쳐봤을 때 아는 단어 반, 모르는 단어 반. 한 페이지를 딱 펼쳤을 때 보통 단어가 10개 정도 있거든요. 거기서 한 5개 정도 알고 5개 정도는 잘 모르거나 아리까리하다. 뭐한뭐 4개 안다, 6개 안다, 이 정도도 괜찮으니까 대충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맞는 단어장이에요. 제가 아무리 능률복합 고교 필수 2000 좋다고 해도요, 단어가 정말 약한 학생들은 이거 펼쳐봤을 때 10개 중에 한개 알까 말까 한 친구도 있어요. 그럼 이런 단어장을 사놓고 여러분들이 외우겠냐고. 지치는데, 질려버리는데. 그냥 책꽂이에 그냥 꽂아놓겠지. 여러분, 아무리 뭐 유튜브 교재 추천 뭐 영상 100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보는 것보다 직접 서점에 가서 책 펼쳐보는 게 훨씬 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서점에 가세요. 근데 여러분, 문법도 제가 이렇게 둘러보고 왔어요. 문법도 이제 책이 굉장히 많이 진열이 돼 있더라고요. 뭐, 사실 비슷해요. 그렇게 뭐 새로운 책이 많지는 않은데, 내가 예비 고1인데, 영어를 아예 몰라. 처음이야. 진짜 노베이스야. 문법이란 걸 접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여기 그래머존 기초편이 있어요. 초록색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3인칭 단수 주어는 현재형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지금 제가 한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이 책을 사서 공부를 하세요. 그 정도 기초까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먼저 추천을 드리냐면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마더텅 중학 영문법 3800제 그 책도 이제 추천을 할 건데 이것보다 훨씬 얘가 얇아요. 독학할 때는요. 막 두꺼운 책을 처음부터 사가지고 질려버리는 것보다 얇은 책부터 하나하나씩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책을 한권 끝낼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성취감이 있지. 아, 너무 두꺼우면 독학에는 그렇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풀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중학영문법 3800제 2학년을 이제 풀어주면 돼요. 이게 문제 양이 좀 많고 두껍지만 그래도 연습하는 데는 참 이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또 많이 풀어야 문법 개념이 머리에 들어오거든요. 아니면 나는 그냥 처음부터 문제를 그냥 왕창 때려 넣어야겠다. 노베이스인데 문제를 때려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중학 영문법 1학년 책을 먼저 사서 풀고 그 다음에 2학년 책을 사서 푸세요. 양은 진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서점에 가서 책을 들춰보고 책을 보면 감이 와요. 꼭 책을 보고 구매를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문법 개념은 잡혀 있는데 중학생 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으면 이거 중학영문법 3800제 3학년 거를 사서 푸는 거를 추천합니다. 양이 많아서 문제를 풀면서 좀 개념 정립하기 좋아요. 근데 나는 3800제가 너무 그냥 부담스럽다, 두껍다, 두꺼운 거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이책 있어요. 문제로 마스터하는 중학영문법 얇거든요, 여러분. 문제도 내신용으로 괜찮고 이거 레벨 3, 이게 3학년 거예요. 이거 사서 풀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다 독학용 기준이에요, 독학. 선생님, 저는 문법 개념서를 좀 사고 싶어요. 문법 개념서로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진짜 잘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 이게 두 권이에요. 세트인데 이게 진짜 문법 개념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얘를 개념서로 두고 예를 들어서 분사가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좀 이렇게 찾아서 볼수 있는 좀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개념서로 볼때이 그래머존 기본편 1, 2 이것도 두 권이 세트입니다. 아, 이것도 유명하고 괜찮긴 한데 진짜 잘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이 조금 더 개념이 자세하거든요. 대신에 내가 문법 기초가 아예 없으면 이 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데 어쨌든 고등학교에 좀 포커스를 맞춘 책이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내신 때도 열심히 문법 공부를 좀 했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조금 심화된 그런 문법을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이 책을 사고요. 내가 문법 개념이 좀 약하다. 그렇다고 내가 그래머 좀 기초를 볼 실력은 아니다. 저는 이 책을 개념서로 추천을 합니다. 근데 나는 중학생 때 이미 막 마더텅 3800제도 막다 풀어봤고 문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막 문법 개념책 안 사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그래머존 기본편 1, 2권이 있으면 굳이 뭐 진짜 잘 이해되는 이거 안 사도 됩니다. 근데 아마 집에 이거 있는 친구들은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문법 개념서가 좀 하나도 없다. 이런 친구들은 진짜 잘 이해되는 고교 영문법 요책 추천합니다. 자, 근데 나는 문법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좀 고등 문법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그러면 고교 영문법 3300제 이거 사서 푸세요. 이것도 문제 많아요. 그러니까 3800제보다 살짝 얇은데 그래도 두꺼운 편이거든요. 문제 많고. 대신 이 책에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고등용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 할때이 책을 사서 풀어보면 됩니다. 정리됐죠? 자, 세 번째 구문. 구문이 뭐냐? 문법 내용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데 좀 해석을 위한 연습을 할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가장 많이 사는 책이 천일문 기본일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은 독학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천일문을 인강을 들으면서 천일문 기본을 열심히 해보겠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영어 기본기가 좀 약한 친구들, 뭐 단어나 문법이든 기본기가 좀 많이 약한 친구들은 이거 인강 을안 들으면 그냥 천일문 기본을 혼자서 하겠다 이러면 좀 힘들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이런 친구들은요 천일문 입문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문 기본책은요, 내가 중학교 때 내신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항상 90점 이상이었고, 단어도 어느 정도 외웠어. 근데 문장 해석 연습을 좀 빡세게 안 해봤어. 그러면 천일문 기본으로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근데 내가 영어 기본기가 없어. 아예 노베이스야.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독학을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하면서 제가 서점을 좀 뒤져보다가 제가 이 책을 발견했어요. 마법 같은 블록 구분이라는 책을 발견을 했는데, 안에 내용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주어는 파란색, 동사 빨간색, 목적어, 그 다음에 뭐 투부 정사가 다 다른 색깔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 보면은,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투부 정사가 다 다른 색깔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컬러로 문장 성분이 다 구분돼 있어요. 저이 책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설지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한 문장 한 문장별로 문법 개념이랑 구문도 좀써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패턴도 여기 다써 있어요. 이게 독학용으로 진짜 좋겠더라고요. 이 책이요, 기본편하고 필수편, 실전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영어 노베이스다. 그럼 무조건 그냥 기본편 사세요. 왜 그러냐면, 기본편의 문장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중등 영어 내신이 항상 90점 이상이었고,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장을 해석해보고 싶다? 그러면 필수편으로 가세요. 근데 문장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후기도 좀 찾아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기본편이 나한테 맞을지, 필수편이 나한테 맞을지도 이것도 역시 서점을 한번 가보고, 문장 수준을 보고 결정 해달라. 여러분, 독해는요, 굳이 독해 문제집을 지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하는 친구들 빼고는, 왜냐면 지금 예비고일 때 해야 되는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단어, 문장 해석력, 그리고 문법이에요. 사실은 이거 하기도 바쁠 거예요. 그래도 독해를 아예 안 하기에는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그냥 고1 3월 모의고사라고 이렇게 치면요, 밑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어디를 누르냐면은 요거 클릭할 수 있어요. 컴퓨터에서 이거 클릭하면 바로 EBSI 홈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 EBSI 홈페이지에서 고1 모의고사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1 모의고사 3월, 6월, 9월 요거 세 개만 한번 뽑아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뭐 하나씩 풀어보세요. 뭐 반만 풀든지 뭐 그렇게 해도 되니까. 제가 왜 11월 거를 얘기를 안 하냐면은 11월 거는 얘네보다 그래도 살짝 어렵거든요. 나는 이제 기본기가 좀 약한데 그래도 독해 문제를 아예 안 풀어볼 순 없다. 그럴 경우에는 3월, 6월, 9월 그냥 요거를 먼저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냥 간만 익힌다는 생각으로 한번 쓱 풀어보고요. 대신 여기서도 중요한 건 역시 문장 해석 연습이기 때문에 고1 모의고사에서요. 21번에서 24번이 랑 29번에서 42번 요 지문들 중에서 한 지문당 좀 해석 애매했던 문장 있죠. 한 문제당 딱한 문장이어도 괜찮으니까 그 문장을 뽑아서 꼭 노트에 써보고 해설지랑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이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했는데 해설지는 의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랑 완전히 똑같이 내가 해석을 안 했다고 막 틀렸다고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다. 그리고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한이 정도만 맞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나는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은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실력이 좀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독해 문제집을 구매해서 푸는 거를 권장하는데 독해 책도 사실 뭐 종류가 많은데 제일 유명한 거 이거 두 개죠. 자이스토리 고1 거 독해 기본이랑 마더텅 고1 영어 독해. 이거 두 개가 제일 유명한데 이거 두개 중에 뭐가 좋냐? 똑같아요. 그 해설지도 두 개가 거의 똑같거든요.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두께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사도 돼요. 예비고 1이니까 자이스토리를 만약에 살 거다 그러면 이 독해 기본 하면 돼요. 나는 마더텅 살 거다 그러면 그냥 이거 사면 돼요. 그냥 이것도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독학을 할 거잖아요. 혼자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이거 자이스토리랑 마더텅 이거 두개 있잖아요. 다 크고 되게 두꺼워요. 근데 나는 이왕 두꺼운 독해 문제집을 한번 살 건데 해설이 정말 자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걸로 가야 돼. 풀수록 고1 기출 문제집이라고 있어요. 이 책이 해설이 좀 대박입니다. 이 책이 사실 뭐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보다는 해설이 훨씬 자세해요. 자세하고 그리고 오답이 왜 오답인지까지도 여기 나와 있고 아무튼 그냥 굉장히 자세합니다. 사실 독학용으로는 얇은 책을 사거나 아니면 두꺼울 거면 해설이 짱짱해야 되거든요. 두꺼운 책을 살 거면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나는 문장 해석 연습을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한 매일 일정량을 정해놓고 독해 지문을 푸세요. 대신 내가 좀 감으로 찍어서 맞았던 문제랑 틀린 문제 있죠? 그건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확인하냐? 모르는 단어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안 됐던 문장, 조금 애매했던 문장 노트에 써보고, 뒤에 해설지랑 비교해보고. 그리고 내가 독해 문제집을 풀어보고는 싶은데 너무 두꺼운 건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사실 이거 세 개 다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이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은 제가 좀 예전에 발견한 책인데 이 책 괜찮아요. 처음 시작하는 밥 먹듯이 매일매일 영어 독해. 이게 딱 고1 거가 있어요. 이 책이 또 왜 좋냐? 우리가 보통 독해 공부를 할 때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나만의 단어로 정리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글의 흐름을 정리를 해봐라. 근데 그것도 사실 상위권 친구들은 가능한데 영어가 약하면은 그거 혼자 하기 힘듭니다. 이 책이 그 요약하는 틀을 좀 제시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지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부분별로 약간 단어를 좀 쓸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단서가 되는 부분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또 한 문장 한 문장을 해석을 하는데 내가 약간 이렇게 빈 부분은 내가 해석을 직접 좀 써봐야 돼, 이런 것도 있고, 단어도 이렇게 채우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학하는 책으로 이 책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내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독해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너무 두꺼운 건 싫다, 근데 지문을 보면서 이 안에서 요약하는 연습도 해보고 싶으면 이 책 추천합니다. 독학용으로 괜찮아요. 선생님 전 듣기가 약합니다. 그러면 마더텅 중학 영어 듣기 있죠. 사실 듣기는 중학교 1, 2, 3학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3학년 거 사서 풀어보면 돼요. 3학년 거 사서 듣기를 연습을 하면 되고요. 듣기도 역시 틀렸으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스크립트를 보고 어느 부분을 못 들었는가, 그 부분에 밑줄을 쳐놓고 듣기를 다시 들어보는 거야. 연결된 의미나 아니면 단어의 발음을 몰라서, 아니면 혹은 문장 자체를 잘 몰라서 안 들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보고 내가 못 들은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듣기, 한 이 정도면 되고, 결국 영어 듣기도 어휘력이 쌓이면, 발음을 평소에 체크를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늘어요. 나는 만약에 고교 영어 듣기를 연습하고 싶다 그러면 역시 마더텅에서 고교 영어 듣기도 뭐 이렇게 1학년, 2학년, 그리고 수능 영어 듣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요, 고등학교 거라고 하더라도 1, 2, 3학년 그렇게 또 크게 수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냥 수능 영어 듣기 연습해보고 싶으면 이런 책 사서 연습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어 듣기는 굳이 책을 안 사도 된다 싶으면 아까 그 EBSI 홈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에 고1, 고2, 고3 거 출력해서 거기 영어 듣기 파일도 있으니까 그거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들어주면서 감만 유지해줘도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서술형. 제가 진짜 다 때려 넣었죠, 여러분. 진짜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서술형은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이 지금 해야 되냐? 나는 어휘력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문법하고 구문이 잘 되어 있어서 해석 연습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서술형을 좀 연습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고등서술형 랭크 77, 이거 올슴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좋아요. 서술형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데 근데 이거는 기본기 없는 친구들은 이 책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독해책으로 독해감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영어 내신 서술형이 좀 걱정돼, 이런 친구들이 이걸 사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정도로 알려드렸으면은 거의 그냥 밥을 지어다가 지금 숟가락으로 밥을 푼 거예요. 이렇게 거의 그 정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 먹을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봤으면 괜히 다른 영상 더 찾아보지 마시고요, 그냥 서점에 가세요. 지금 뭐 서점도 안 가고 영어 공부는 하지도 않으면서 영상만 막 미친 듯이 막 몇십 개씩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물론 정보는 많이 얻겠지만 사실 뭐 교재 추천 영상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제 영상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을걸요? 진짜 제일 큰 서점 강남 교보문고에 가장 최근에 가서 2시간 동안 뒤져봤기 때문에, 게다가 저는 대치동 영어 강사예요. 책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서점에서 그냥 몇 번 딱 보면 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 살펴보고 좀 좋은 책, 좀 신선한 책과 그리고 이미 기존에 유명한 책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사서 뭔가를 해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확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행동을 해라, 시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점에 가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건 댓글 달아주세요. Bye.